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이음교회 정찬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우후! 매일같이 청소년 아이들이 등교하는 등교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 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청소년 전문 사역자 아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을 뭐 이렇게 관심이 있었거나 청소년 사역에 뭐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네. 매일 아침마다 청소년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학교를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어느 순간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 아이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앞으로 도래할, 그들이 맞이할 그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메시지를, 뭔가를 하나라도 던져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청소년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청소년 아이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망포 지역에 지역 교회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2년 전에 이제 교회가 생기고, 또 지역 교회에서 또 복음 전하는 역할을 또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을 저희가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역 교회로 갔었던 그한 담임 교회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역 교회에 이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일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찬양 사역자 이렇게 많이들 알고 네. 계신데, 제가 노래를 못 아니면 찬양 합니다. 사역자인 줄 알죠. 왜냐면은 SNS에 매일 찬양하는 거 예, 올라오잖아요. 매일. 그게 그렇죠. 근데 이 찬양이 뭐 노래를 잘해야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사실 찬양 사역자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노래를 되게 못하고, 그냥 저는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냥 샤우팅 외치는 사람, 예, 뭐그 정도로만 불려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제가 그쵸. 원래 억양이.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사는 데가 태생이 부산이고, 대전에서 이제 신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동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 대전에서 오산으로 이제 동탄에 이제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변두리에 근거지에 이제 오산에 10년 전에 이사를 와서 쭉 눌러 앉아서 살게 됐고, 또 개척을 하다 보니 사실은 뭐 제가 뭐 성도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뭐 교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거리에서 찬양 선포를 시작하고 개척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아까 문화사역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네. 제가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사역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왜냐면은 개척을 하는데 뭐 목사가 이렇게 메시지를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에게나 아무나 들어라, 아무나 제가 준비한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 페이스북을 시작했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제가 했던 사역들을 쭉 올리기 시작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저분은 저런 쪽으로, 문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참좀 특화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은 뭐 제가 뭐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예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첫 개척하고 5개월, 등찬 시작하고 딱 5개월 됐을 때, 와, 이게 제가 외치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그거 하지 않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그 묘한 스토리가 진짜 이게 나를 위한 어떤 서프라이즈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동탄에 있는 동탄 중앙고등학교 이제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날따라 오늘따라 좀 힘들다, 되다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기타 케이스에 기타를 딱 집어넣고 이제 좀 멍하게 서가지고, 아이들 다 등교했죠. 등교하고 이제 딱 서가지고 딱 보는데, 이제 기타 케이스를 딱 메고 딱 돌아서는데, 그게 4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그 4층짜리 건물의 창문마다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저씨 사랑해요. 아저씨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의 말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서가 내가 너 보고 있어. 내가 너로 흡족하고 있어.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차피 복음을 뭐 누가 뭐 요즘 뭐 듣나요? 밖에서 이렇게 전도한다고 누가 봤나요? 그냥 복음 외치면 하나님을 내가 처음에 나갔을 때 복음 전한다가 먼저가 아니었고 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부 되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면 그것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했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생각이 흩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을 다시금 모아주고 한 번은 수원역에서 찬양을 시작했는데 겨울이었어요. 찬양을 시작했는데 찬양을 수원역에 금요일날 불금에 찬양 그 완전 로데오 거리에서 찬양을 하는데 와 사람들이 이제 안경 너머로 이제 그 술 취한 사람 막 욕하는 사람 음란한 말하는 사람 막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 막 난장판이야. 제가 한 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와 해도 너무하다. 아무도 안 듣는 것 같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에이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여기 나왔지 내가 무슨 이유냐. 근데 거기 찬양 시작하기 전에 이 팔이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귀가 한쪽에 이렇게 문드러지시고 거기 이제 그 지하철 출구에서 전단지를 이렇게 전단지를 나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저는 오산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아 자기는 잠실에서 왔는데 어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뭔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 이 전단지 알바로 여기 잠실에서 여기 수원역까지 아. 와서 이거 하는데 어 막 치근한 마음에 드는데 막 짠하더라고요. 되게 추웠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한 시간 동안 찬양 잘 들었습니다. 저도 잠실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아. 그 얘기를 하는데 한 시간 동안 찬양 잘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 그렇게 대학을 나누고 있는데 한 사람이 또 왔어요. 근데 동료예요. 그분도 몸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이 와가지고 이분이 나 한 시간 동안 찬양 불러줬어. 그 얘기를 하는데 와.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막 손에 막 쭈삐쭈삐 막 하더니 자유 시간 한 개를 저에게 딱 건네주는 거예요. 저는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 이 배고픈 사람의 이 자유 시간 한 개가 자기 한 끼 식사예요. 제가 이 자유 시간 한 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이게. 근데 그걸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한 시간 동안 너무 찬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찬양하시는 것 같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다는 그 마음을 봤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걸 제가 참고 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가 네가 하는 외침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듣고 있어. 첫 번째로 내가 듣고 있고 누군가는 너의 외침을 듣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수원역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이 계속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이제 저의 흩어진 마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본질을 좀 찾게 만드는 네. 어떤 그런 여정이 아니었나. 네. 거리라고 생각하시고 네. 한번 좀 외쳐주십시오. 한번 네.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아, 돈을 많이 가졌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기준을 세우고 우리를 어떤 자리로 데려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의 법을 법칙을 깨뜨리고 한 다른 법이 이 세상 가운데로 쑥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오고 싶었는데 저희들에게 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만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를 바라보실 때 세상은 우리를 재능과 돈과 어떤 위치와 어떤 성과와
어떤 자리를 두고 우리를 평가하고 어떤 대접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어떤 공로 없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의 삶을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오로지 복음의 그 자유함을 여러분 성취하시고 누리시고 또 많은 친구들에게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외칠 줄 아는 그런 시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 노아가 그 산 꼭대기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티슈에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던지면서 축구전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거리에서 이제 찬양하다 보면은 신고 들어와가지고 경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쫓겨난 적도 많습니다. 그 노아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니 노아 이제 한 번 더 와가지고 예수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 얘기하면은 내가 니 가만 안 두겠고 너희 자식들 가만 안 두겠고 이런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복음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그 노아 교회에 몇 명이 전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도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노아 식구 8명만 그 배를 탔습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곳에 생명 샘솟아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늠을 골짜기를 지날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아 구름아 바람아 넓은 바다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 예수님을. 꽃들도 꽃들아 흐름아 바람아 넓은 바다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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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어
은혜의 주 은혜의